지금 놀러 왔다. 안녕하세요, 어버호입니다. 오늘은 낚시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건데, 요즘 낚시 잘 안 되죠? 요즘 왜 낚시가 안 될까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랑 같이. 제가 주소 없이 말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편집을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또 여러분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막 순서를 또 정하고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전문가도 아니고 뭐 이렇게 설명충들은 아니잖아요. 제가 설명충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그 설명하는 게 앞뒤가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 그건 살짝 편집을 해서 내 나름대로의 앞뒤를 한번 맞춰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요즘 낚시가 안 되는 첫 번째 이유는 생선이 없습니다. 생선이 없는데 생선이 왜 없을까요? 야, 생선이 왜 없을까? 한번 고민 한번 해보셨어요? 생선 어디 갔을까? 우리가 흔히 잡던 갯바위에 있던 블랙피쉬 드라마들이 다 어디 갔을까? 저는 그게 먹이랑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먹이. 드라마랑 블랙피쉬의 주 먹이가 되는 풀이 지금 가보시면 알겠지만 갯바위 가면 그렇게 많이 나있지가 않아요. 그 풀들이 거진 다 얼어 죽었어요. 얼어 죽고 지금 제가 최근에 저번 주에 갔다 왔죠. 저번 주에 갔다 왔는데 커넬에서 간신히 6마리인가 7마리인가 잡았어요. 6마리인가 7마리 잡았는데 아침 새벽 6시에 동틀 때부터 가서 1시까지 했는데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근데 입질도 많이 없었어요. 입질도 많이 없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블랙피쉬를 자주 잡다 보면 블랙피쉬도 종이 있어요. 라지마우스라는 좀 이렇게 종이 있고 붙박이성 어종인 블랙피쉬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라지마우스 개념은 약간 순놈들이고 암놈이 있을 수도 있어요. 순놈이 있는데 몰려댕기면서 무리를 지어서 몰려다니는 애들이 라지마우스가 많아요. 회우성 같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이게 종마다 특징이 있지만 단정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같은 아시안이라고 해서 중국 사람이 한국말 하거나 한국 사람이 뭐 중국어를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닌 듯이 같은 블랙피쉬지만 그 살짝 그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지역적인 환경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블랙피쉬가 무슨 강 하구라든지 이런 데 발견도 많이 되는데 그런 쪽에는 또 풀들이 없잖아요. 그런 쪽에서는 이제 빵으로 잡는다든가 아니면 뭐 풀인데 다른 풀로 잡는다든가 옥수수 수염 같은 풀 그런 걸로 잡는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른 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제가 가는 이 시드니 근처에 있는 바다 갯바위에서는 블랙피쉬가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풀들이 많이 안 났기 때문에. 그래서 라지마우스가 1차적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붙박이성 블랙피쉬가 있다고는 하지만 얘네들도 그다지 먹이 활동을 하는 게 아니고 앞전에 그 여름 때 아니면 겨울이 되기 전에 그나마 풀들이 있을 때 그때 많이 모아놓고 그 저장을 해놨던 자기 몸에 있던 그 비축을 해놨던 그 지방으로 조금씩 생활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먹이 활동을 원래 사람도 그렇잖아요.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배가 고파야지 먹어야지만 좋거든요. 근데 이거를 약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배고픈 사람마다 차이가 다 있을 수가 있으니까 좀 기계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성인병이 생기고 막 이렇게 한다는데 또 자세한 얘기 들어가면 알지도 못하는 얘기 또 한다고 할까봐 그거는 패스하고 그래서 이제 물고기는 뭐 물고기가 산업화를 이룬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물고기 같은 경우는 배가 고플 때 그리고 기회가 됐을 때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우리가 가끔 악어 뭐 호랑이 비단구렁이 이렇게 상위 포식자들을 보게 되면 비단구렁이는 제가 알기로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사냥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상어도 일주일에 한 번인가 한 달에 한 번인가 사냥을 하고 먹이 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기준으로 그거를 생선을 생각하고 동물들을 생각하고 그거를 잡기 위해서 사냥 방법을 선택을 하면 인간 위주의 생각을 하고 그 기준을 잡게 되면 그게 참 불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제 말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 그러면은 여름철에는 와다다닥 이렇게 오니까 후다닥 잡아야 되고 겨울철에는 그럼 공략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낚시의 공략 방법.
풀을 찾아다녀야겠죠, 풀. 야, 풀이 안 났다면서. 안 났다면서 풀을 어떻게 찾아? 풀난 데가 있어요. 안 났지만 아예 안난건 아니에요. 아주 작지만 조금씩 난 데가 있어요. 왜그 지역적인 특징을 또 봐야겠죠. 아, 이 지역은 왜 풀이 났을까?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지. 이 지역은 왜 풀이 났을까? 보니까 일조량이 풍부해. 보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 조금 이렇게 파도가 이렇게 살짝이라도 치면 물이 싹 들어와서 물이 또 아예 안 들어오는 데는 풀이 자랄 수가 없어요. 풀이 자라는 곳은 만조와 간조 차이 때, 그 만조 때는 살짝 덮어지고 또 물이 바다일 때는 풀이 쫙 빠지고 이런 지역에 풀이 많이 나요. 항상 덮여있는 지역은 물고기들이 다 뜯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에 풀이 있단 말이에요. 그 풀을 우리가 껴서 물고기를 잡는 거예요. 그 생선을 주 타겟이 되는 블랙피쉬랑 드라마를 잡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러다 보니까 풀이 아예 조금이라도 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풀이 많이 나는 지역 특징, 뭐 빅그린이라든지 아니면 뭐 옐로우락이라든지 아니면 뭐 어디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지역에 가면 풀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지역의 특징을 보면은 일조량도 풍부하고 만조와 간조 그 차이로 인해서 풀이 잘 서식할 수 있는 환경이 됩니다. 조건이. 그런 조건을 철저하게 찾아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겨울철, 지금 이제 겨울철인데, 겨울철에 나는 낚시를 하고 싶다. 낚시를 하고 싶은데 잡고 싶잖아요. 우리가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잡을 수 있는 확률을 최대한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야, 거기 잘 나온다, 거기 잘 나온다, 이런 식의 추상적인 말보다도 약간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해요. 왜 잘 나올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 왜가 나한테도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 사람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기술로 인해서 그 사람만 잘 잡는 곳은 좋은 포인트가 아니에요. 그 사람만 잘 잡는 포인트는 그 사람 방식을 따라해야 돼요. 이해가시죠? 근데 우리가 그 사람만 잘 잡는 포인트에 가서도 내가 그 사람의 그 기술을 쉽게 카피할 수 있느냐, 쉽게 카피할 수 없느냐, 또 이것도 중요한데, 쉽게 카피할 수 있으면 쉽게 따라하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쉽게 카피할 수 없다면 노력을 하셔야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런 그 기술적인 측면 외에 자연적인 측면, 이거의 이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풀들이 나는 시점, 풀이 나는 시점, 그리고 풀이 어떻게 하면 쟤네들이 기어 올라오진 않는단 말이야. 저녁 때 뭐 겨우 올라와갖고 몰래 풀 먹고 바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사람 안 보일 때 몰래 오는 게 아니란 말이야. 파도가 쳐면 그 파도로 인해서 풀들이 떨어지고, 그 떨어지는 풀들이 어디로 가서 어디쯤 가야 생선이 있는 그 수심층까지 가라앉을까라는 것까지 고민을 하셔야 돼. 거기까지 캐스팅을 해야 되는데 내 캐스팅 비거리가 안 되면 날아가지가 않겠죠. 뭐 줄을 줘서 거기까지 보낸다? 망상입니다. 망상. 왜 망상이냐면 줄을 줘서 거기까지 보낸다? 줄을 줘서 풀하고 찌하고 무게가 같나요? 그러면 찌하고 바늘하고는 연결이 되어 있죠. 줄이라는 낚시 줄로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연결이, 그 영향이 풀이 그냥 둥둥둥 떠 있는 거고, 줄 연결되어 있고, 거기에 또 바늘 무게, 뽕돌 무게, 그리고 그 낚싯줄이 느끼는 저항력, 파도에 느끼는 저항력, 이런 게 계산이 안 됩니까? 그래서 직접 거기까지 흘려보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캐스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직접 내가 원하는 포인트까지 직접적으로 캐스팅.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때려잡는 거예요. 이런 과학적인, 본인이 약간 자연을 갖다가 과학적으로, 제가 이게 설명 가이드라인을 지금 잡아드리는 거예요. 그렇구나라는 걸 여러분은 인정을 하셔야 돼. 우리가 인정을 할 때 여러분들의 그 낚시 실력이 한 단계 상승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미 제가 잘 잡는다는 거에 대한 그 증명은 진짜 어떻게 보는 사람이 재수없게 드릴 수 있는데 이미 끝났어요. 그 증명은. 아실 분들은 다 아셔요. 저를 모르고 저를 갖다가 뭐 뭐야 저 재수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저를 근데 1년 2년 지켜봐 온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아 새끼 저거는 한수위다. 이거는 그냥 접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 말을 들으실 때는 중요한 게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하는 얘기에.
이거는 무슨 구글에 찾아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구글에 레드몽이 어디가, 뭐 레드몽 사는 지역은 그냥 포괄적으로 나오겠죠. 뭐 돌많은 지역, 뭐 그런 특징, 뭐 이런 거다 나오겠죠, 기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과연 몇 마리의 레드몽을 잡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했을 겁니까? 잘해야 뭐한 10마리? 그리고 많이 쳐줬다, 100마리 잡고 분석했을 거예요. 여러분, 데이터라는 건 100마리 잡고 평균을 낸 것과 1000마리 잡고 평균을 낸 거는 그 평균치가 약간 달라요. 100마리에 80%가 나왔으면, 만약 예를 들어 기생충이 나왔다. 100마리에 80%가 기생충이 나왔다. 그럼 100마리에 80마리의 기생충이 나온 거예요. 그게 정확할까요? 아니면 1000마리에 752마리가 나왔다. 어떤 게더 정확합니까? 752마리가 더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잡으면 많이 잡을수록 데이터가 점점점 세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점 그 대상어가 가진 특징들, 그런 거를 이제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의 고민은 그런 걸 이제 어떻게 하면 쉽게 설명하느냐. 근데 머리가 좋으신 분들은 되게 빨리 이해를 하시는데, 머리가 좋지 못하신 분들은 이해하는 게 상당히 느려요. 아니, 머리가 뭐 좋고 나쁨을 따라서 좋으면 좋은 거죠. 예, 일단 좋으면 좋은 건데, 그리고 몸이 안 되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금 힘들고. 아,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냐. 그렇지. 그 생선의 그 미끼가 되는 풀, 그거를 보고 그쪽을 가야 됩니다. 이런 과학을 알고 인간의 기준으로 생선이나 동물을 바라보지 말고 생선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나는 철저하게 생선이 된 상태에서, 응? 그렇게 하다 보면은 생선이 있는 지역을 남한테 물어서 가는 게 아니고 그런 지역을 찾아가게 되는 거죠. 그런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생선이 있는 지역을, 아, 여기는 처음 가보는 지역이지만 여기 있을 것 같다. 구글만 서치를 해도 그런 지역이 나와요. 예. 동쪽이, 그러니까 해가 계속 무슨 벽이 있거나 이렇게 해서 해가 뭐 잠깐 떴다가 잠깐 지는 게 아니고 계속 짓고, 계속 지고, 계속 이렇게 비치고, 해가 계속 비치고, 뭐 그런 지역. 그리고 물이 들어와서 좀 고여 있고 잘 빠지고 뭐 이런 지역. 그런 지역만 여러분들이 잘 찾으신다면, 뭐, 그거는 뭐,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여름철에는 더 많이 잡히고, 그런 데는. 겨울철에는 조금 힘들지만, 그나마 잘 잡히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드리는 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는 가장 큰 실수가 그건 것 같아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하는 거. 야, 아침에 물겠지. 아침에 고기는 항상 밥을 먹는다고 했잖아. 아니에요. 항상 먹진 않아요. 겨울철에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뭐, 제가 뭐 과학자가 아니니까 뭐 이거 논문을 쓰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이미 우리가 지방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리가 겨울철에 물론 나무를, 우리가 뭐, 나무를 해본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다만은, 그 한겨울 막 눈이 많이 올 때는 뭐 주기적으로 하루에 나무를 뭐 통나무 한 개를 뗀다 이렇게 하면은, 야, 한개뗄 거니까 뭐한 10개만 저장해 놓고 10일치만 저장해 놓고 10일에 한 번씩만 나무하러 가면 되지, 이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죠? 겨울철에는 눈이 많이 와서 못갈것 같으니까 가을철에 나무를 왕창 해 놓듯이 사람의 몸도 물 없이는 한 일주일도 못 버티지만, 뭐 물만 있으면, 뭐 백화점 같은 거 무너졌을 때도 거기에 갇혀서도 막 20일, 30일까지 막 버티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물이 없다. 물만 있으면, 음식은 없어도. 마찬가지로 생선도 서바이벌이기 때문에 생선도 그런 가능성이 높죠. 먹이가 없고 약간 위험하다고 경계심을 느꼈는데 죽음을 무릅쓰고까지 먹이 활동을 한다? 요거는 살짝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지. 제말 이해가시죠? 그러기 때문에 겨울철에는 앞전에 많이 먹어놔서 지방이 축적돼 있는 걸로 갖다가 버티고, 그리고 그게 길어야, 시드니 쪽은 그렇게 겨울이 길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7월, 6월 달도 괜찮아요. 6월 달도 좀 나오는 편이고, 7월, 8월이 가장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7, 8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9월 달부터는 훨씬 더잘 나올 것 같고.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런 거를 계산하시고 이제 정리를 하자면, 낚시가 잘안 되는 이유는 겨울철이고, 그리고
그리고 먹이가 되는 풀들이 다 말라 죽었기 때문에, 얼어 죽었기 때문에, 그게 다 이제 되살아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그래도 겨울철인데도 풀이 하나도 안난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난 지역이 있으니까 그 지역 가서 낚시를 해라. 그렇게 하면은 잡을 확률이 높다. 오케이? 그리고 또, 인간의 기준으로 생선을 생각하지 말고 자연 상태에서 에브리 타임 서바이벌을 하는 피쉬 입장에서 생각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금 다른 시각으로 다른 접근 방법으로 생선에게 접근하지 않을까. 그러다 보면은 잡을 확률이 높아지겠죠. 그죠? 낚싯대, 릴, 줄, 뭐 바늘 이런 거 사용하는 것도 새까지 사용하는 것도 다양하게 쓰면서 그 상황에 맞춰서 다양